안녕하세요. 저는 이한나 강사입니다. 저는 서비스 이미지 메이킹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고 있고요. 즐겁고 유쾌한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억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건데요. 시간 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두 시간 할까요? 예. 자, 직장 회사 1순위는 뭘까요? 아시겠죠? 저 저랑 얘기 제 교육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직장 퇴사 이유가요 돈이 아니에요. 보통 돈 많은 곳 따라가죠. 맞나요? 네. 돈 많은 곳 따라가시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돈 많은 것보다 이렇게 소평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수적도는 12.9%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비전이 20%예요. 그러니까 비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근무 여건이 25%예요. 그렇다면 가장 많은 것은 인간관계죠. 자, 인간관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만났죠? 좋습니까, 분위기? 예. 그렇다면, 지금도 있잖아요. 내가 밑에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가 다르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제일 신입사원일 때는 내가 사장이랑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사장이 되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눈에 다 보이니까.